자, 1번 갑니다. 그림 1과 그림 가와 나는 등가이다. 부하 알레르는 얼마인가? 이거는 하여튼 인쇄가 공무원 시험 문제로 나온 형태는 대부분 다 6월 5일 날 시험 친 문제들입니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6볼트고 요렇게 아르옴이 있고 요렇게 알렐이 있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바꿔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이거는 무슨 정리입니까? 이건 대분행입니다. 이거는 노턴입니다. 왜? 하나의 부하에서 보면 하나의 저항과 전압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하에서 보면 하나의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는 노턴의 정리고 얘는 대분행의 정리.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쪽에 1A가 흘러갑니다. 1A가 흘러가요. 그러면 1A가 흘러가면 요 값은 얼마겠습니까? 요 값하고 요 전위가 6V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나와야 돼요? R equal 2옴이 나옵니다. R이 2옴이면 이 저항이 얼마예요? 1A가 흐르니까 4옴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것도 4옴입니다. 알렐이 같은 4.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3이 흘러가서 여기 2가 흐르고 이쪽이 1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3은 2 플러스 1이 되고 양단 전압이 4V 검산해도 맞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R는 2옴이고 요 알레르는 4옴입니다. 지금 문제는 뭘 물었어요? 알레르를 물었기 때문에 4옴 4번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 저항과 이 전압원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압원의 양단이, 이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요걸 띠냈다 가정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6V입니다. 6V니까 여기에 2A가 흘러갑니다. 여기에 2A 흘러간다. 그러면 이 저항은 몇 옴이에요? 2옴이 돼야 된다. 2옴이 되니까 결과 여기에 흐르는 얘가 2옴이면 여기는 4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3옴의 3A가 여기에 흐르게 되면 결과 6V가 걸리고 2A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 R 값은 2옴이 된다. R이 2옴이니까 6V의 2와 알레르 4옴이 되고 흐르는 전류는 1A가 된다. 그래서 알레르 값은 4옴이 되어야 된다. 2번 갑니다. 2번 문제는 우리가 늘 배웠던 과도현상 아마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25V의 전압원이 있고 여기가 9옴이 있고 여기가 6옴이 있고 여기 스위치 A와 B가 있습니다. 여기가 100옴이 있고 여기가 캐피시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걸리는 컨덴서가 10mF입니다. 그럼 스위치가 여기 있었을 때 초기는 컨덴서가 개방입니다.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 6옴에 걸리는 전압과 같습니다. 6옴에 걸리는 전압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6 플러스 9에 6 곱하기 24, 25.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10V가 걸립니다. 그 결과 콘덴서에 걸리는 초기 전압이 10V입니다. 그런데 얘
스위치 여기 있던 걸 얘로 절제를 합니다. 그때 전압을 물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은 초기 전압이 몇 볼트예요? 10볼트. 1번 10볼트 맞습니다. 2번 IAT는? IAT는 이게 무슨 회로예요? RC회로. R분의 2에 디퍼런셜 마이너스 RC분의 1의 T입니다. R이 얼마냐? 100입니다. 전압이 얼마냐? 초기 전압 아까 10볼트였습니다. 2에 마이너스 R로 100. C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이 계산하면 0.1 입시론 마이너스 T가 나옵니다. 근데 2번 지문은 10의 입시론에 마이너스 T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입니다. 그 다음 시정수 타워는 R과 C의 직렬 회로입니다. RC. R이 얼마입니까? 100. C가 얼마예요? 10 마이크로페렛. 시정수 타워 1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 시정수 타워도 1이다. 다음 회로에서 시정수 타워는 캐피스터에 비례한다. 타워는 R 곱하기 C니까 C가 크면 타워도 커지고 비례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콘덴서가 스위치가 여기 있었을 때 초기 전압이 얼마고 이쪽으로 오면 이 전원 전압은 제거됐지만은 콘덴서의 초기 전압에 의해서 요 과도 현상에 관한 문제 우리가 늘 달았던 문제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설 관리직 문제를 평가를 내리면 역대 국어 문제 중에서 최고로 어려웠습니다. 첫째, 수업 들으신 분들 내가 어렵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4단자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것도 Z 파라메타의 Z22를 묻는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얘가 마이너스 J5고 얘가 플러스 J3이고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J3이다. Z 파라메타는 1에 더하면 Z11이고 1에 더하면 Z22입니다. 그래서 바로 더하면 답이 나오는 가장 간단한 건데 모르면 못 푸는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건 국가직 9급에도 잘 안 나오고 7급에만 많이 나오는 연산정폭기 OP앰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굉장히 센세이션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용에 나왔던 문제들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평균 한 55점 내지 60점 시험 좀 잘 받 친구들은 65점 내지 70점 우리하고는 75점짜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고 라플라스 변환도 나왔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전자기학은 미분과 맥스웰 방정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원되는 대로 시설관리직이 원래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 시험 문제를 풀어줘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시설관리직을 대비해서 강의 내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기사 수준도 넘었었어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이 3번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라 하고 싶습니다. 시험장에서 시험 치는 것보다 2배 시간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2분 드립니다. 요 점이 V1이고 요 점이 V2고 얘는 4고 요게 6이고 요렇게 10암페어가 흐르고 이렇게 그라운드가 잡혀 있습니다. 이때 요 V2의 값을 찾아라. 교육청 문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제입니다.
3, 4번 두 문제를 다 푸는 사람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겠나? 중첩으로? 나도 중첩으로 풀었어. 근데 우리 약생이 푸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얘가 이염이고 병렬을 직렬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4로 전류원을 전압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는 20볼트가 되고 요렇게 V를 잡고 요게 6옴이고 여기에 10암페어가 흐릅니다. 요절점으로 KCL을 찾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으니까 얘가 10입니다. 10은 여기로 나가는 전류 4분의 1로 나가니까 V6분의 이 장이 6이죠. 전이차는 얼마입니까? 열로 흐리면 이렇게 그려버리면 4분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1로 흐르는 전류 얘 마이너스 저걸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0은 6분의 10 10은 4분의 V 플러스 20 6분의 10 이거 V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요게 20이면 얼마예요? 10이고 들어가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지? 6분의 6분의 이러면 얼마 나오나? V 20 나와지나? 네. V equal 20, 오케이. 자, 어차피 이 지로니까 이 저항과 이 저항을 다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6분의 V 마이너스 이렇게 푸는 방법 하나가 있고 중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암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4 플러스 2개 8 4 곱하기 5 이거 얼마 흐릅니까? 12분의 20암페어가 흐릅니다. 이 5암페어에 의해서 요 노드로 흘러가는 전류가 6옴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자기 거 8, 남의 거 4, 남의 거 곱하기 전체 전류 계산하면 12분의 20. 그 다음에 얘를 봅니다. 얘는 이쪽이 6이고 이쪽이 6이니까 여기 몇 암페어 흘러가요? 5암페어가 흐릅니다. 6 곱하기 12분의 20 이라면 얼마 나와요? 10볼트 나와요? 20볼트는 반대 방향의 10볼트입니다. 이 10은 여기서 5, 5로 나눠가니까 여기는 몇 볼트 걸립니까? 30볼트 걸려져요? 맞습니까? 30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 30 걸리고 이쪽에서 올라오면서 10볼트 볼트리 드롭이 반대로 걸리니까 답은 20볼트가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두 문제를 다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됩니다.